하겠습니다. 여기다 할까요? 여기다가 JSP 주석으로 작성을 해드릴게요. JSQL의 약자는 밑에 여기 H2에서 약자 적어드렸고요. JSP 스탠다드 태그 라이브러리고요. JSQL을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사용하시는 방법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Tomcat.apache가 이게 맞죠? org 사이트에 taglibs라고 하는 페이지가 있어요. taglibs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필수로 다운로드 받아야 될 거는 두 개고요. 네 개를 다 다운로드 받으셔도 됩니다. 네. 페이지에서 어떤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으시냐면 옆에 보시면 저희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 이름들 볼게요. taglibs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standard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standard tag library란 뜻이에요. standard tag lib이란 뜻이고 implementation을 줄여가지고 impl 구현하다. 그러니까 standard tag library를 구현한 라이브러리란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게 이게 버전 번호예요. 버전 번호. x.x.x라고 되어 있는데 버전 번호인데 그냥 최신 버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1.2.5가 지금 현재 최신 버전이고요. 나중에 뭐 1.2.6이 나올 수도 있겠죠. 뭐 1.3이 나올 수도 있을 거고. 네. .jar 파일과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taglibs 스탠다드 태그립 스펙 1.2.5.jar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는 거예요. 파일들을 다운로드하고 어디다 복사를 하시냐면 여러분들 프로젝트 폴더에 보면 웹 앱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잖아요. 여기 웹앱이라고 있죠. 웹앱 밑에는 뭐가 있냐면 대문자로 웹 INF가 있고요. 그 폴더 밑에 보면 LIB라고 하는 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이 폴더에 복사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계. 다운로드 페이지는 제가 주소를 써드릴까요? 근데 이 주소는 바뀔 수도 있어서 그냥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이렇게 돼 있는데 HTTPS tomcat.apache.org 다운로드 태그립 CGI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페이지는 언제 그 주소가 바뀔지 모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여기에서 다운로드하고 복사한다고요. 두 번째는 태그 립 지시자 디렉티브를 작성한다. 태그 립 지시자를 사용한다라는 게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기에는 죄송합니다. 요거는 이렇게 하고요. 태그 립 골뱅이로 시작하는 게 디렉티브라고 말씀을 드렸죠. 디렉티브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페이지, JSP 페이지에 대한 어떤 설정값들, 뭐 페이지의 인코딩 값, 페이지의 컨텐츠 타입 이런 것들 설정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그 임포트를 페이지 지시자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태그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떤 태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태그립 프리픽스 URI 여기까지가 필수입니다. 이렇게까지 작성해 주시는 게 필수. 요거를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필요한 것만큼 넣으시면 되고요. 우리가 여기에 사용할 것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코어 그리고 FMT. 뭐더 기능이 더 많기 더 있기는 있어요. 더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주로 많이 사용할 게 코어와 태그 리, 아 코어와 FMT 포맷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코어와 포맷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요거 두 개까지만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요렇게까지만 세팅을 해주시면 밑에서 무엇을 사용할 수 있냐면 바로 이런 태그들. 이런 태그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태그들을.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스탠다드 태그 라이브러리, JSTL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JSP 스탠다드 태그 라이브러리. 태그 라이브러리는 HTML과 다르게 항상 접두사가 먼저 있습니다.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혹시 이거 기억나시죠? JSP로 시작하는 거. JSP로 시작하는 거. 우리 사용했었던 게 유즈빈이라고 하는 거 있었고, 아, 이거는 지워버릴 거예요. JSP set property. JSP get property. 이런 거 있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JSP라고 하는 그 기술이 만들어질 때 처음부터 있었던 태그 라이브러리예요. 그러니까 JSP 표준에 정의가 되어 있었던 태그 라이브러리들. 그래서 얘네들이 태그 이름이에요. 빈을 사용하겠다, 프로퍼티를 세팅하겠다, 프로퍼티 값을 읽어오겠다. 이런 것들이 태그 이름이고요. 앞에 붙는 거는 접두사예요. 접두사. JSP에 정의가 되어진 유즈빈이라고 하는 태그.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그 태그를 사용하실 때에는 HTML 태그와 다르게 JSTL이나 JSP의 표준 액션 태그들을 사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접두사가 이렇게 필요해요. 콜론까지가 접두사예요. 접두사인데 JSP 표준 액션 태그는 이렇게 태그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지시자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JSP 그 스펙 안에, JSP 스펙 안에 이미 약속이 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스펙으로 정의가 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JSP라고 하는 접두사, JSP라고 하는 접두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지시자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지시자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그런데 표준 액션 태그가 아니라 어떤 라이브러리를 포함하는, 자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태그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하려면 우리가 프리픽스라고 하는 게 접두사잖아요. 접두사를 무엇으로 할 건지를 지정해 주는 게 먼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옆쪽에 있는 게그 라이브러리 표준을 의미를 해요. 코어라고 하는 JSTL의 코어라고 하는 표준 스펙을 접두사 C를 붙여서 사용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 밑에서 접두사를 뭐를 붙였냐 하면 C 그 다음에 set이라고 하는 태그를 사용하고 여기서도 c라고 하는 접두사를 붙인 다음에 out이라고 하는 태그를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즉 set이라고 하는 태그와 out이라고 하는 태그는 전부 다이이 스펙에 약속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JSTL 코어라고 하는 스펙에 약속이 되어져 있는 거고 set과 out을 사용하려면 무슨 접두사를 붙이겠다? C라고 하는 접두사를 붙이겠다라고 선언하는 부분이 지시자는. 근데 여기를 만약에 제가 여기를 이렇게 바꿨어요. 여기 이름이 코어니까, 스펙의 이름이 코어니까 프리픽스도 코어라고 사용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자, 이렇게 바꿔볼게요. 지시자만 바꿨고, 소스 코드는 바꾸지 않았어요. 소스 코드는 바꾸지 않았는데,
지금 노란색으로 경고가 뜹니다. 어떤 경고가 뜨냐 하면 태그를 못 찾겠다. C, 접두사가 붙어있는 C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어있는 셋이라고 하는 이 태그를 찾지를 못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얘를 그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은요, 여기가 보이지가 않아요. 관리자라고 하는 게 보이지가 않죠. C셋 자체가 안 돼요. 그 다음에 C아웃 이것도 안 돼요. 네, 이런 게 되지가 않아서 화면에 보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보일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프리픽스를 접두사를 코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를요. 코어의 셋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어의 아웃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뒤쪽에 끝날 때에도 코어의 셋, 그 다음에 여기도 코어의 아웃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고가 사라졌죠. 자, 시작 태그가 코어 콜론 셋이니까 끝날 때에도 코어 셋. 시작하는 태그와 끝나는 태그는 이름이 같아야죠. 이름이 같아야 됩니다. 코어 아웃, 코어 아웃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로 고침해 보시면 아까처럼 제대로 잘 나오죠. 이제는 H1, H2, 그 다음에 H3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태그 부분은 리스폰스에 포함이 돼야 안 돼요. 리스폰스에 포함이 안 돼요. 이거 뭐란 얘기예요? 이 코드 자체가 자바로 변환이 돼서 유저네임이라고 하는 변수가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변수가 여기서 출력이 된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해 되시죠? 어떤 자바 코드가 바뀐 건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태그 립이라고 하는 지시자의 역할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태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거고 그 태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 접두사를 무엇으로 쓰겠다 이거를 선언하는 부분이고 보통 JSTL의 코어 태그를 사용하실 때에는 대부분 그냥 관습적으로 C라고만 합니다. 코어라고 다 찾 하시는 것보다 C라고 하는 게 타이핑도 좀 줄여주니까. 그래서 여기 고치게 되면 아래쪽도 다 고쳐주셔야 돼요. 여기를 C라고 하게 되면 여기 코어 대신에 C, 여기 그럼 여기 끝날 때에도 C, 여기 시작할 때 C, 끝날 때에도 C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셋이라고 하는 태그에 대해 이번에는 셋이라고 하는 태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셋이라고 하는 태그는 밑에다가 설명을 드릴까요? 요렇게 퍼센트 이렇게. 사용하시는 코어에 셋이라고 하는 태그는요. 사용하시는 방법은 다 다음에는 변수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value 부분에는 변수 값을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scope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었을 거예요. scope이라고 하는 속성에는 변수를 저장할 영역을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끝내시면 됩니다. 끝낼 때에는 마찬가지로 C set 이렇게 끝내시면 되겠죠. 이렇게 끝내시면 될 거고요. 다른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얘가 변수의 이름이고 유저네임이라고 하는 변수의 이름에 관리자라고 하는 값을 넣겠다. 그러니까 태그가 이해하기 쉬운 게 HTML 코드처럼 특별히 문법적인 게 자바는 문법이 되게 복잡하지만 태그는요. 태그, 시작 태그, 엔드 태그, 어트리뷰트에 설정하는 값 딱 요렇게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트리뷰트들이 무슨 의미인지만 아시면 걸로 문법 끝이에요. HTML이든 XML이든 JSTL이든 문법적으로는 다 이것뿐이란 말이에요.
HTML 태그도 마찬가지죠. HTML 태그도 시작 태그, 엔드 태그, 그 사이에 어떤 컨텐츠,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사용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속성들. 뭐 클래스라는 속성도 있을 거고, ID라고 하는 속성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스타일이라고 하는 속성도 있을 거고, 태그를 사용하는 부분들은 다 문법이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시작 태그, 엔드 태그, 시작 태그와 엔드 태그 사이의 컨텐츠, 그 다음에 시작 태그 안에서 어트리뷰트 값, 어트리뷰트 값. 이게 문법의 다란 말이에요. 문법의 다. JSTL도 이게 문법의 다예요. 시작 태그가 있고 끝나는 태그가 있고 시작 태그 안에서 어트리뷰트 값, 어트리뷰트 값. 그럼 바에는 무엇을 넣는 거고 value에는 무엇을 넣는 거냐? 이것만 아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set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트리뷰트의 종류들은 컨트롤 스페이스 아시면 여기 이런 저런 것들이 나와요. 저런 것들이 나와서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태그들만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컨트롤 스페이스를 했을 때 자동으로 보여주는 사용할 수 있는 종류들, 여기에 있는 종류들 A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이렇게 A라고 써져 있는 것들만 사용하시면 돼요. 자, 필수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와 밸류예요. 바와 밸류. 바는 variable name, 변수 이름을 써주는 부분, 밸류는 그 변수에 저장할 값을 써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스콥이라고 하는 거는 변수를 저장할 영역을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어제 가장 마지막 시간에 했었던 거예요. 변수 저장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 순서대로 얘기를 하면 페이지, 리퀘스트, 세션, 애플리케이션 이거예요. 이 중에서 기본값은 페이지가 기본값입니다. 어제 그런 얘기 했었었잖아요. 그 변수들이 살아남아 있는 그 기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변수들이 살아남는 기간이 가장 작은 게 JSP 페이지가 유지가 되는 동안에만 살아남아 있는 변수들. 그거를 페이지 컨텍스트, EL에서는 페이지 스콥이라고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큰 게 뭐가 있었냐면 리퀘스트가 유지가 되는 동안에 그 살아남아 있는 변수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JSP 페이지보다 리퀘스트가 더 오래 살아남아 있는 이유가 뭐냐면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를 보내죠. 서버에서 JSP 하나가 바로 HTML을 만들어서 응답을 보낼 수 있어요. 이러면 JSP 페이지와 리퀘스트는 서로 실행되는 그 시간이 똑같은 거예요. JSP 페이지가 만들어지는 시간과 리퀘스트가 유지가 되는 시간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언제 달라질까요? 리퀘스트를 보낼 때는 1번.jsp로 보냈어요. 근데 1번.jsp가 2번.jsp로 포워드를 해버려요. 여러분들 포워드 했던 거 기억나시죠? 포워드를 할 때는 자기가 전달받은 리퀘스트를 그대로 다시 한번 전달을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응답은 누가 보내요? 얘가 응답을 보내죠. 리퀘스트는 계속해서 살아남아 있어요. 웹페이지는 JSP 페이지는 1번은 끝나버렸고 2번 페이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페이지는 바뀌었죠. JSP 페이지는 바뀌었는데 뭐는 살아남아 있어요? 리퀘스트는 살아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리퀘스트에 대해서 응답을 보내줘요. 그래서 페이지보다 JSP 페이지보다 더 오래 변수가 남아있을 수 있는 변수가 뭐냐면 리퀘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리퀘스트. 근데 리퀘스트보다도 더 오래 살아남아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직 정확하게 다루지는 않았어요. 세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션. 얘는 우리가 로그인할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션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얘보다 더 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은 웹서버가 죽지 않는 이상 웹 애플리케이션은 계속 실행 중이잖아요. 그죠? 웹서버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웹서버가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켜주면 웹서버가 죽지 않는 이상은 그 애플리케이션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웹서비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애플리케이션 죽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가끔씩 HRD 다운되면 여러분들 화나잖아요. 어? 그런 것처럼 어? 죽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거, 애플리케이션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안에다가 변수를 저장하면 가장 오래 변수가 살아나가 있게 되는 거고 웹페이지 안에 저장하면 JSP가 딱 끝나면 변수도 사라지는 거고 리퀘스트 안에 변수를 저장하면 리스폰스가 갈 때까지는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포워드, 포워드, 포워드 하다 보면 여러 개의 웹페이지를 거칠 수도 있는 거예요. 거칠 수가 있으니까 더 큰 거고 세션은 조금 더 리퀘스트보다 더 오래 유지가 되는 게 세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들인데 저장할 영역의 기본값은 페이지. 그러니까 이 웹페이지 안에서만 저장하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스콥을 지정하지 않으면 페이지가 기본이 돼. 페이지가 기본이 되고 자, 그러면 위쪽에 있는 코드는 그 뭐랑 같은 거냐? 그 스크립트리 돼서 이렇게 만드는 코드랑 같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한 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CSET파 관리자 이렇게 쓴 거는 어떤 코드랑 같은 거냐면 변수 저장 영역은 페이지에다 저장을 했죠. 페이지에 저장했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스크립트리 돼서는 페이지 컨텍스트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내장객체 중에 페이지 컨텍스트 점 set attribute 그 다음에 변수 이름으로 유저 네임 그리고 변수 값으로 관리자 이 코드와 동일한 거예요. 위쪽에 있는 코드는 아래쪽에 있는 코드와 동일한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다가 스콥을 줬는데 여기에 리퀘스트라고 줬어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어떤 코드랑 동일한 걸까요? 어제 우리가 썼던 코드 있었죠. 아마 어제 마지막 시간에 썼던 코드 보시면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request.set.attribute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썼던 거 있었을 거예요. 여기에는 attribute 이름, 속성 이름을 써주고 여기에는 속성 값을 써주죠. 이런 것과 같은 코드가 되는 거예요. 이 코드는 이런 코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콥에 있는 값이 페이지 컨텍스트에서 메서드를 호출할 건지 리퀘스트에서 메서드를 호출할 건지 혹은 세션에서 메서드를 호출할 건지 혹은 애플리케이션에서 메서드를 호출할 건지라고 하는 그 어디에서 set attribute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할 거냐 그게 스콥이 되는 거고요. 스콥이 되는 거고 set attribute는 두 개의 아규먼트를 갖는 거예요. 속성 이름과 그 속성에 저장해 줄 값을 아규먼트로 갖는데 바와 value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아규먼트, 속성의 이름. 두 번째 아규먼트, 속성의 값.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이건 위 코드는 여기 스콥 지워버릴게요. 네. 이거 스콥이 들어가면 페이지 컨텍스트에 저장하는 게 아니니까. 이해되시죠? 네. 이게 태그 라이브러리예요. 태그 라이브러리. 자, 요 부분하고 비교를 해보면 순수하게 JSP만 사용하겠다. JSP의 태그
요소들만 사용하겠다라고 한다면 내장 객체 이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메서드 이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메서드에 어떤 순서로 아규먼트를 전달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세미콜론까지 써주셔야 돼요. 이런 코드는 자바 개발자들은 이런 코드가 익숙하죠. 익숙해요. 근데 HTML만 쭉 만들던 개발자들은 이런 코드가 훨씬 익숙하겠죠. 아, 세팅하는 거야. variable, 변수를 value, 이런 값으로 세팅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 variable을 출력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JSTL 태그 안에서 무엇을 사용할 수 있냐면 어제 저희가 공부했었던 EL을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EL의 의미는 뭘까? EL의 의미는 어제 말씀을 드렸었었죠. EL에서 변수 이름을 쓸 수가 있는데, 그러면 EL은 이 변수 이름을 어디서 찾는다? 제일 처음에 PageScope에서 찾아보고, PageScope에 이 변수 이름이 없으면 그 다음에 RequestScope에서 변수 이름을 찾아보고, 없으면 Scope, 없으면 Replication 이렇게 찾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었죠. 그래서 유저네임이라고 하는 변수를 어디서 찾냐 하면 제일 처음에 페이지 컨텍스트에서 페이지 스콥에서 유저네임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지를 찾아봐요. 근데 만들어졌어요,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값을 이 자리에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는 뭐가 오는 거냐면 관리자라고 하는 값이 이 EL 대신에 오는 거예요. 그럼 얘가 하는 역할은 뭐다? 프린트 해주는 거예요. 프린트. 이 코드는 뭐랑 똑같은 코드냐면 이런 코드랑 똑같은 코드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순수하게 EL로 쓰겠다. 순수하게 EL로 쓰겠다라고 한다면, 아, 죄송합니다. JSP. 순수하게 JSP 자바 코드로만 쓰겠다라고 한다면 아웃점 프린트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 페이지 컨텍스트.get attribute. 그리고 이 안쪽에다가 user name. 요렇게 쓴 코드랑 이 코드와 동일한 코드. 이 코드는 얘랑 동일한 코드. 비교해 볼까요? 여기서도 관리자라고 출력할 거고요. 여기서도 관리자라고 출력할 거예요. 관리자란 단어가 두번 출력이 될 겁니다. 볼게요.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해 보시면 관리자 두번 나왔죠. H3 안에 관리자가 두개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는 여기서 두 개가 같은 의미. 자, 어떤 코드가 훨씬 쉬워 보여요? 이렇게 쓰는 게 쉬워 보여요. 이렇게 쓰는 게 쉬워 보여요. 이쪽이 훨씬 쉬워 보이죠. 이게 EL이에요. EL 그리고 JSTL. 그러니까 EL과 JSTL을 이용하면 자바 코드로 객체 이름 알아야 되고 메서드 호출해야 되고 객체 찾고 메서드 호출하고 이런 코드들을 훨씬 간단하게 쓸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래쪽은 정말 자바 문법을 알아야지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이지만 위쪽에 있는 문법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도 충분히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코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주석 처리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만 할게요. 그래서 EL과 JSTL의 목적은 HTML과 같이 그 스크립트 언어들, 태그를 사용해서 스크립팅하는 언어들을 많이 사용했었던 개발자들이 보다 쉽게 자바에 대한 지식 없이 HTML스럽게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라이브러리로 만든 게 태그 라이브러리. 그래서 요두 문장만 보면 C set, C out 이렇게 두 문장만 보면
유저네임이라고 하는 변수를 세팅하겠다. 유저네임이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out, 프린트하겠다. 라고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변수가 만들어지고 그 자리에서 출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그 JSTL을 사용하는 기본 방법이고요. 그리고 JSTL의 장점, EL의 장점이.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이런 코드는 거의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사실 cout은 거의 사용할 일 없어요. 그냥 이 자리에다가 그냥 이렇게만 해버려도 되잖아요. 유저 네임이랑 이렇게만 해버리셔도 되는 거기 때문에 세팅하는 거는 태그를 사용을 하지만 출력하는 거는 사실은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여기서는 문법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린 것 뿐입니다. 보여드린 것 뿐이고. 네, JSTL에 대해서 혹시 기본적인 세팅이나 사용하시는 방법, 문법 질문 있으세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액션 태그, 그 다음에 EL, 그 다음에 JSTL. 자, 이런 것들이 나온 목적은 JSP 페이지에서 자바 코드를 걷어내고 가능하면 HTML스럽게 코드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태그들을 이용해서 자주 사용하는 자바 기능들을 태그와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표현식 같은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액션 태그와 EL과 JSTL이고요. 그 다음에 JSTL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돼요.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되고요.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하고 반드시 이 폴더 밑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 폴더 밑에 넣어주셔야 사용할 수가 있고 웹서버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웹서버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웹서버가 하는 역할이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그 웹서버가 가지고 있는 HTML이나 JSP와 같은 파일들을 이용해서 리스폰스를 만들어서 보내주겠다잖아요. 그래서 여기 웹앱 밑에다가 우리가 JSP나 HTML을 만들었죠. 그 이유가 웹서버에다가 그 파일들 복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필요한 라이브러리도 웹서버에 이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웹서버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그 특정 디렉토리, 다른 폴더는 안 되고요. 그 특정 디렉토리 밑에 파일을 복사, 라이브러리를 복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겠다, 어떤 접두사를 붙여서 사용하겠다라고 지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태그립이라고 하는 지시자. JSTL을 사용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if문과 반복문이에요. if문과 반복문을 자바 코드 없이 태그를 이용해서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파일 하나만 만들고 저희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웹앱 밑에서요. 오른쪽 클릭하시고 JSP 선택하겠습니다. JSP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2번 form이라고만 할게요. 양식을 제출하는 그런 걸 하도록 할게요. 네, finish라고 하시고요. 타이틀에는 JSTL,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입력 페이지 간단하게 폼을 하나 만들 거고요. 우선 액션은 일단 2번 뭐라고 할 거냐면 리절트인데 if를 사용한 result라고 할게요. JSP. 여기로 보낼 거예요. 여기로 보낼 거고
메서드는 get 방식을 사용을 할 겁니다. 어제랑 비슷하게 할 거예요. 어제랑 비슷하게 할 건데 input type 텍스트를 넣을 거고요. 이름을 줄 거예요. 우리 테스트 파라미터의 이름을 유저 네임이라고 할게요. 유저 네임. 힌트 줄까요? 플레이스홀더.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줄바꿈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줄바꿈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Select 드롭다운 리스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드롭다운 리스트 드롭다운 리스트를 보낼 때에도 마찬가지로 네임이 있어야 되겠죠. 변수 이름이 있어야 돼요. 어제 아마 컬러 바꾸는 거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컬러 바꾸는 거 그래서 Select 안쪽에다가 옵션 속성을 주시면 돼요. 옵션 자, 어제랑은 조금 다르게 밸류를 RGB라고만 하도록 할게요. 여기를 라고 할까요? 3개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밸류를 G, 여기는 Green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여기는 Blue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만들었던 거랑 똑같아서 금방 만드실 수 있으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넣을 거는 뭐냐면 전송 버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input, type, submit, 그리고 전송, value 부분에다가 전송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처리할 거는 뭐냐면 여기 선택 뭔가를 선택해서 서버로 request 파라미터로 보낼 거예요. 그러면 request 파라미터를 전달받은 서버 쪽에서 여기 전달받은 값들을 이용을 해서 색깔을 바꿔준다거나 혹은 바탕색을 바꿔준다거나 등등등 그런 일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어저께 했었던 거죠. 어저께 아마 if문, el 뭐 이런 것들 사용해서 했었을 거예요. 네, 어제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죠? 네. 그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스탠다드 태그 라이브러리들만 이용을 해서. 네, 일단 여기까지 만들어 주시고요.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일단 화면이 보여야 되겠죠. 2번 form.jsp 요거까지만 이렇게 하고요. 요거 잘 나오시는 분들은 저희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